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약속드렸던 뷰티 마케터 Q&A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한 편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뷰티 마케터들이라는 코너를 연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뷰티 마케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 혼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뷰티 마케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하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의문을 갖지 않았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동료들이나 지인들이랑도 대화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질문 주신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뷰티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갔으면 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뭐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뷰티 마케터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도 많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마케팅, 또 마케터의 개념 안에는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직업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답변이 마치 뭐 절대적인 정답인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는 저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리고 제 주변 뷰티 마케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궁금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뷰티 마케터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BM 그리고 MC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은 브랜드 매니저의 약자고요. MC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먼저 BM은 실제 화장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또 육성하는 화장품 개발자입니다. 예전에는 BM이 뭐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최근에는 화장품 BM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를 직접 하는 국내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퍼시픽 그리고 LG생건 같은 국내 기업의 경우는 BM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계 화장품 회사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국내처럼 직접 화장품 제조를 하지 않고 본사에서 수입을 해오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는 BM이 아니라 PM, 즉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것들이 BM과 PM의 차이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BM이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그 제품의 탄생부터 그리고 육성, 키우는 거 그리고 무덤까지 책임을 지는 직업이라면, 외국계 PM은 화장품을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는 빠지겠죠. 대신 해외 본사에서 어떤 제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수입해 올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A라는 섀도우를 만들었어요. 그 섀도우가 정말 쉐이드가 많아서 뭐한 100가지 쉐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쉐이드 중에 분명히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을 만한 그런 쉐이드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품은 소량만, 정말 극소량만 수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 색상은 빼고 수입을 해오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PM은
본사의 제품에 대한 로컬 고객들의 수요를 예측을 하고 수입을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고 로컬에서 육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BM과 PM의 차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은 MC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MC는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에게 잘 보여줄지, 그리고 잘 전달할지를 고민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와 고객의 접점에서 우리 브랜드의 목소리를 좀 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광고, 홍보, PR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등 이런 범주들이 다이 MC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MC를 지칭하는 용어는 브랜드마다도 다르고 또 회사마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MC라고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일하는 파트도 바로 이 MC 파트입니다. 사내에서 인간 이니스프리, 유나를 가장 많이 만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MC 분야는 제가 그래도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직접 어느 정도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M의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옆에서 항상 일을 하고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제가 직접 또그 포지션에서 일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주변 BM들에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뷰티 마케터의 분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첫 시간이어서 그냥 개관 정도?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편에서는 뷰티 마케터의 조건.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특히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전공, 학벌, 스펙, 그리고 자격증, 외국어 등등. 이런 뷰티 마케터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생겼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본업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영상을 또 열심히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차차 차근차근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도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게요.